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K7 240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식 12만 7천 키로 탄 무사고 올 양호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2010년식의 이제 또 검정색 차량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이 차량 외관 상태 살펴봤을 때 연식 대비 키로수도 딱 알맞게 탄 차량이고 외관 상태도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판,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했다라고 전면부 쪽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 그릴과 범퍼라인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래쪽 안개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 조수석 쪽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조수석 펜더를 교환하면서 이제 조수석 쪽 이제 라이트하고 예, 아래쪽 안기등까지 교환을 했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교환 부위가 없다 보니까 라이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엄청 깔끔한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안기등은 살짝 하자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부분 또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복원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따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쪽 측면부 쪽 라인 살펴봤을 때 색틀림 현상 당연히 없고요. 단차 현상도 없고 정말 붓터치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깔끔한 매끈한 바디라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제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차량 이제 올검으로 해가지고 휠도 굉장히 딱 멋있는 휠을 이렇게 끼워놨는데 사제휠 중에서 좀 이상하게 생긴 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휠이 아니라서 사제휠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사이드 쪽에 진짜 미세한 흠집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휠 인치는 18인치 휠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앞뒤로 굉장히 훌륭하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제가 미세한 흠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쪽은 그런 부분 아예 없습니다. 거의 새거와도 같은 휠 컨디션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흠잡을 부분, 하자 부분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뒤쪽 브레이크 등, 후미 등 전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트렁크 안쪽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도 뭐 오염된 부분이나 이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09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침수차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뭐 앞뒤 좌우 외관 상태는 A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유의 검정색 차량 흠집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 하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역시나 뒷자리 또한 굉장히 넉넉한 자리 보여주고 있고 시트 컨디션 또한 오염이나 이염된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바닥 매트 또한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은 차량이라서 뭐 따로 돈 들어가실 것도 전혀 없고 안쪽에 실내 클리닝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 아쉽게도 스마트키가 아니에요. 이렇게 폴딩키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차량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소리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26,805km 약 127,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기는 해요. 이런 부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및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사용자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룸미러는 아쉽게도 일반 룸미러로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사제로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라디오 예, 각종 미디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넣어놓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블루투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용해서 노래도 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 아래쪽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1단부터 4단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생각보다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 차량답게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제가 물론 흡연자라서 뭐 담배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차량 차에 딱 탑승을 했을 때 뭐 담배 냄새, 쾌쾌한 냄새는 전혀 안 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예열이 된 상태라서 정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하고 잡소리 전혀 안 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저희가 직접 양산에서 운전을 해서 끌고 온 차량이에요. 고속주행, 시내주행 모두 끝마친 차량입니다. 300km 넘게 운전을 해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 누구보다 확실히 잘 알고 있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유, 미세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K7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가격 너무나도 좋고 상태 너무나도 좋고 시운전 테스트까지 완전 끝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지금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K7 차량이나 준대형 차량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